배추 절이기, 소금, 천일염, 천일염을 넣고 젓고 배추를 살짝 절입니다. 몇 분 정도 이렇게 절인 다음에 숨을 좀 죽인 다음에 다시 좀 시간을 절약해서 절약하고 오늘 실제는 조금 더 경과되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요. 여기다가 소금을 뿌립니다. 배추의 줄기 부분이 좀 거기가 절여져야 되니까 물에 담그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건염법으로 합니다. 처음에 김치 할 때는 손이다 퉁퉁 부었어요. 소금에 쩔어. 소금에 그래서 굉장히 손이 약해서. 물론 마늘 까고 생강 까는 거에도 그렇지만. 이렇게 다 해서, 그 다음에는, 다 차곡차곡 넣고, 그 다음에 물에 올립니다. 이만 또 잠시 멈춥니다.